자, 오늘 만장일치의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5명의 전문가가 모두 다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아비코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 안지영 팀장은 지누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포스코 엠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그리고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우리 코스피가 2600선은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지수 자체는 이제 2600선 기준으로 해서 하방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종목들이 그래도 순환매를 하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바이오 섹터에서도 지금 반등세가 나타났다는 것들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어제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더라도 바이오 섹터라든가 IT 섹터를 받쳐주면서 지수를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시장 그 상승 종목들이 좀 많았다는 점들은 이제 순환매를 지수 그 종목의 상승이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은 어쨌든 미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노동 시장이 아직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것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해서 인플레를 억제를 하겠다, 요거 이 내용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정도의 50BP 인상은 기존 대로 진행될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있는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1분기 컨센서스 상면 했지만은 2분기 가이던스를 좀 하향했 측면에서 시간이 좀 빠지는 측면인데, 주목해볼 만한 거는 어쨌든 서버 쪽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이쪽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보다도 월등하게 서프라이즈가 났다는 건데, 우리 시장에 지금 이슈가 됐던 게 오석화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많이 그 조정을 받았던 건데, 서버라든가 특히 서버 쪽에 오독화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지만은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가이던스를 추정해 봤을 때는 서버 쪽 오독화 이슈는 루머의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시장 자체는 어쨌든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그 투심도 약해진 상태이지만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일부 제재를 풀어주면은 공무 수출 그 항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처럼 협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도 대부분 사실 반영됐고, 이게 서서히 풀려갈 때 시장의 반등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플로에 너무나 민감하지 말고 악재에 민감할 필요보다는 지금은 차분히 반등을 기다려야 될 시점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FOMC 의사록 결과에 따르면 두 번의 50BP 인상이 좀 남아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의 우려는 없어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장을 기다리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증시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나 어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스냅의 주가 급락 여파가 이미 전날 반영됐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반발 심리가 작용하면서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보시면은 장중 2600선까지, 붕괴 직전까지 갔던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는 힘을 보여줬는데, 달러 강세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완화가 됐고, 코스닥 역시 860선 초반으로 떨어졌지만 동반 상승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좀 했죠. 미 증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우리 증시는 코스피만 보셔도 260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새벽에 진행됐던 FOMC 의사록 내용 보시면 메타 정명이 크게 없었죠. 일단 시장 급락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고 하반기 미국의 긴축 부담이 완화되면서 시장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상되는 그림은 5월 말에서 6월을 지나면서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를 반복하면서 지수의 회복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통화긴축 부담이 해소되고 자금 유출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분기 안에 만약에 끝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한다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점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유동성 증가율의 시차 효과라든가 달러 강세로 인한 특이 제어, 그리고
국제 원자재 지수 증가율 정점 형성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올해 2, 3분기에 정점을 형성한 이후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에도 보시면은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상승률이 내려왔을 때 주식시장이 반등했었고 현재도 전체적인 환경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 어떤 산업재 섹터라든가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주식 위주로 매매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에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매력적인 그런 종목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좀 아비커전자 말씀드리겠고요. DDR5 이슈로 인해서 아비커전자가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오더커 이슈라든가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면서 조정을 상당히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점에 왔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5월 10일에 그 인텔에서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GPU 사파이어 레피지를 공개를 했는데 올해 이제 지금 초도 물량 중이고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요 업체들도 관련 제품들을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나갈 거로 보여지고요. DDR4와 DDR5의 근본적인 차이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전력관리 반도체, 그 PMIC라고 하는데 이게 좀 새롭게 들어갑니다. 근데 PMIC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3대 수동소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MHC, 칩제환기, 메탈파워 인덕터인데 요게 들어가는 이제 메탈파워 인덕터는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이제 그 부품이 되겠죠. 그리고 칩 저항기 같은 경우도 기존 DDR4 대비해서도 탑재량이 20% 이상 지금 증가를 할 것이고 이 메탈파워 인덕터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메탈파워 인덕터가 칩 저항기보다도 단가가 훨씬 지금 몇 배도 5배 정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국내 거의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아비코 전자가 그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칩 저항기 같은 경우도 단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DDR5 채택률이 향후 3, 4년간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아비코 전자는 이 DDR5 시대에 맞서서 향후 그 최소 4년 정도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4월 7일에 그 메타파워 인덕터 생산 확대를 위한 신공장 신축 공사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로부터 그 스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스펙을 받아서 증설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양산만 남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동사의 이제 그 자회사 아비코 테크 MLB 기판을 만드는 아비코 테크 같은 경우도 전장 쪽에 들어가는 기판들을 만드는데 올해 실적 전환 흑자 전환이 된다고 봤을 때는 올해 아비코 전자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DR5 사이클 진입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비커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지누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매트리스 가구 기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수면을 위한 욕구가 커지면서 이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전망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성장 속도도 같이 좀 가속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국내 홈퍼니싱 규모 보시면은 2016년 13조 원에서 2023년에는 18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디자인과 기능성 위주의 제품들이 좀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어떤 침대와 매트리스 시장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동사는 미국 아마존에서 매트리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지난 3월에는 현대백화점에 인수가 되면서 시너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동사의 창업주인 이윤재 회장 등 보유한 지분 30% 그리고 경영권을 7,747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약 11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셈이죠. 올 1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동사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908억 원, 2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랑 1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통관 물류비 감소와 판매 제품 상승의 이유로 시장 전망치인 250억 원을 좀 웃돌았습니다. 동사가 좀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고 최근 2년간 주가는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글로벌 물류 대란이랑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훼손, 그리고 미국 내 반덤핑 과세 등의 대외 이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죠. 최근에도 이 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기는 한데 동사는 직접 수익 비중을 기존 55%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높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중국산 수입 물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 관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그동안은 부진했던 부분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가격 매력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출액 대비 통관 물류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매트리스 온라인 침투율이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아마존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 중인 동사의 주가 역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자리는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자리로 보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매트릭스 제조업체 지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